지난주 마인크래프트 제작사인 모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해당 논란으로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 중인데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용기 강훈식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태그를 단 해명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라이브에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멀티플레이 게임 기능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합니다 라는 공지사항을 올릴 당시 송진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셧다운제 등 국내 게임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서비스에만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복잡한 요구사항을 전 세계 공통 서비스에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셧다운제와 같은 국내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전 세계 서비스에 구현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차라리 국내 청소년의 가입을 막자라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논란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2020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 캐릭터로 출연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영상과 이후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청와대 맵을 배포한 사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성인 게임을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서 홍보해주나 애들한테 성인 게임 맵을 유포하면 어떡하나요? 19금 걸어주세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나라가 된 가운데 국내의 청소년들이 다시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